예, 국민의힘 전 주회 의원입니다. 그 장관님, 그 지난 2주 전에 이제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고 이제 오늘인데요. 뭐 그 사이 막 여러 가지 뭐 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. 그 지난 10월 22일 대검 국감이 뭐 전국적으로 또 방송이 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?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. 네. 뭐 일일이 다 보지는 그날 않았지만. 그날 오전에 네. 그 윤석열 총장의 그 답변 중에 이제 그 주요한 내용은 그 라임 사건 등에 대한 지휘권 그 발동은 위법 부당하다. 아, 그렇지만 본인은 조직의 안정 그리고 국민의 피로를 우려해서 대승작전지에서 수용하겠다.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 그 검찰총장은 이제 이 수사지휘권 그 발동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이제 부하가 아니다.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근데 그날 그 오후 5시 56분에 이제 장관님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.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. 그러면 이것은 그 윤 총장의 이런 뭐 부하가 아니다.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다. 지금 이런 취지로 올리신 건가요? 너무나 당연한 법상 당연한 얘기를 부정하니까 혹시 또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저는 또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럼 아까 시청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언론 보도 통해서 아셨습니까? 네, 저는 제 업무 중인데 이제 보고가 올라오죠. 네. 그 다음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관련 그 발언은 그 지휘권 발동 관련해서 이제 윤 총장이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. 다음 보겠습니다. 이제 이것이 그 이 형사소송법, 주석 형사소송법이라고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이제 나온 이런 그 책입니다. 근데 여기도 보면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그 법무부 장관의 이제 그 지휘권 발동, 이것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지시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.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그 법조인들이 지금 그 아주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주석서에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등한 지위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.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여기에 보면은 이런 그 장관의 수사권 그 지휘권 발동은 제한적이고 최후수단으로 이제 해야 된다. 이제 이러한 그 것이 명확하게 이제 규정에 나와 있던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 보겠습니다. 이제 수사 지휘가 그 지난주 월요일 저희 국감을 하다가 이제 수사 지휘권 발동이 돼서 좀 굉장히 저는 놀랬습니다. 근데 이제 수사 지휘권을 보면 이게 이제 의혹이에요, 그냥. 의혹. 이 중에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. 그 이 수사 지휘권 발동 당시에 이 의혹 중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 무엇입니까? 이미 그 전에 감찰을 했고요. 4월 동안 그 감찰을 제가 보고 받았고 감찰 내용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. 여기 세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. 그것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적법한 그 지휘권 발동입니다. 그러면 감찰을 통해서 이런 의혹과 이런 의혹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윤 총장이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.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사 지휘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실이 잠깐만요. 제가 질의 중입니다. 일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게 감찰을 해서 자신 있으시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지 일부 사실로 돼 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그 이 직권남용과 관련해 이제 판례를 아마 그 장관이 아실 겁니다. 이제 여기에서는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뭐 이런 것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이 수사 지휘권의 그 이 문서 자체로도 이것이 과연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필요성 상당성이 있었던 건지 이거는 일부 사실이기 때문에 감찰 결과 다 입증이 됐습니다. 예, 그러시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. 그러면 감찰 결과 입증이 됐다고 하는데 지난 그 목요일에 다시 한번 감찰법 발동하셨잖아요.
그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다 모든 것이 지금 감찰 결과 발동 저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하면 지난 목요일에 분명히 그 오후 8시경에 또 저희가 대검 국감하다가 또 그 감찰권 발동 소식을 듣고 또 놀랬거든요. 그럼 감찰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죠. 이미 사실로 돼 있는데 왜 감찰권을 발동이 아니라 바로 그러면 징계 조사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? 어떠십니까? 그것은 저 사실 자체에 대한 감찰을 통한 확인 작업이 좀 필요했고요. 그러나 국감 도중에 다시 저에게 보고가 올라오기를 총장이 상당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보고가 됐고 그 점에 대해서는 총장이 전체적으로 지휘권자이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검사를 지목해서 파견 요청을 세 차례나 했고 그중 두 차례는 법무부가 수용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그 한동훈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예, 총장이 예. 관심 사안으로 직접 관여하는 듯한 그런 녹취가 돼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장이 몰랐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의혹이 예, 있고 그렇다. 예, 해서 감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방금 이제 뭐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데요.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총장이 예, 부인함으로 새로운 예, 그게 감찰 아니라, 대상 사안이 예, 생긴 이게 겁니다. 이게 이미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또 그 사실 확인과 아니라 또 총장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함으로써 새로 감찰 대상이 된 것은 예, 별개 문제죠.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이런 면에서 수사 지휘권 발동은 그 판례사항에 정한 이러한 필요 상당성이 없는 그런 행위로 보여질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장관님은 직을 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보겠습니다. 이것이 결국은 이 지금 이 지휘권 발동은 결국은 이 김봉현 씨의 편지에서 지금 비롯된 것이죠? 그거 말고 뭐 다른 또 뭐가 있었습니까? 단서가 이미 되는 것이? 확인이 되는 게 있죠. 그 후에 그것은 하나의 단서가 됐고요. 그걸 통해서 감찰을 이미 했고 또 일부 확인이 된 것은 수사 의뢰를 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죠. 또 예, 후속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. 이제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라임 펀드 사기 수사팀 구성에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 검사 수사권 비위를 은폐를 윤 총장이 했는지 유럽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뭐 정확한 사실 확인이 돼야 되고요. 그리고 네,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 여권 수사는 언제 하는지 사실 저희도 궁금합니다. 지금 이것이 나온 다음에 그 강기전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물밑으로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그러면 굉장히 필요하고 만약에 이것이 진짜 그 장관님이 그 저 사기범의 이러한 일방적인 그 편지에 의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지휘권 발동하셨다면 그것은 책임지셔야 된다. 예, 이런 말씀을 예,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의원님은 그 김봉현 씨의 그런 두 차례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그걸 장관이 모른 척하고 덮어야 된다. 그런 말씀은 아니시겠죠? 장관님. 네. 아니면요. 제가 장관님께 지휘를 하는 날이 네, 근데 질의 전반이 앞뒤가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